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지식, 맛있는 지식만 속속 뽑아서 서빙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동아 사이언스라고 하는 과학 잡지에서 나온 기사입니다. 예. 여러분 블랙홀이라고 하는 천체를 아십니까, 여러분? 예. 예전에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거기서 보면 이제 블랙홀의 모습을 컴퓨터 그래픽으로 잘 구현해가지고 굉장히 큰 화제가 됐었는데, 여러분, 블랙홀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보이지가 않죠? 예. 왜냐면 빛조차 가두어 버릴 정도로 질량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그렇다면 도대체 블랙홀을 어떻게, 관측할 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문에 답을 해주는 게 바로 지금 이 기사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요. 네. 알아보기 전에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에겐 큰 영광이 되고요. 그러니까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블랙홀이 내뿜는 Z 기류를 얘기하는데, 여러분 블랙 홀이라고 하면서 질량이 굉장히 커다랗기 때문에 그 주변에 예를 들어서 무슨 어떤 물질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그 근처에 무슨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큰뭐 이렇게 그 기류에 그 중력에 휘말려서 들어갈 때 발생하는 기류 같은 것들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추측함으로써 관측함으로써 그렇죠. 그다음 블랙홀의 존재를 이제 이제 거기에 증명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발견을 하는 건데, 블랙홀을. 우리 은하에서는 지금 그 100조짜리 은하의 중심에 거대한 질량의 블랙홀이 있을 것으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그런 거대한, 블랙홀 근처에서는 이제, 파장이 짧은 빛, 그러니까 X선 같은 것이 방출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이제 관측함으로써 이제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블랙홀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한국 과학자들이 포함된 천문학 국제 공동 연구진이,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보면요, 이렇게 국제적 연구를 다 같이 이렇게 과학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한 연구 테마를 가지고 공동으로 연구하는 경우가 아주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과학이 이제 일부의 어떤 그런 천재들, 소수의 천재들만이, 천재들이 단독으로 연구를 해서 무슨 뭐 아인슈타인처럼 막 그런 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내놓는다든가 하는 건 이제 불가능해진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심부의 거대한 블랙홀을 지닌 천체인 준항성체 퀘이사를 관측하고, 여기서 내뿜어져 나오는 물질의 강력한 분출 기둥, Z 기류 같은 거죠. 이 특성을 처음으로 밝히는 데 성공했다. 앞서 이들 연구진은 지난해 4월 사상 최초로 블랙홀의 그림자를 직접 관측한 결과를 공개했었다. 야,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블랙홀을 지금까지는 그냥 여러 가지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서 추측하는 데 불과했는데, 이제 직접 한마디 보는 거죠, 이렇게 딱, 그죠? 관측 장비를 통해서. 예. 그래서 사건 지평선 망원경, 이거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해서, 그 블랙홀의 표면을 얘기하죠. 거기에서 이제는 모든 정보들이 이렇게 빨려 들어갑니다. 모든 물질들이 다 빨려가는 그죠? 그런 그 면을 지평선이라고 하죠. 사건 지평선. 지구에서 빛의 속도로 50억 년을 가야 하는 거리에 떨어진, 야, 50억 년이랍니다. 대단하죠. 지구의 시간보다 더, 지구가 탄생할 시간보다 더 오래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죠? 거리에 떨어진 퀘이사 3C279의 영상을 처음으로 자세히 촬영하고 그 특징을 분석했다. 그래서 퀘이사는 초대 질량 블랙홀이 주변의 물질을 흡수하며 강력한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는 천체이다. 전자기파를 발생시킨다. 빛이 나오는 이유는 주변 물질이 회전하면서 블랙홀 주변을 돌면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면서 에너지를 빛으로 방출해서다.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블랙홀의 분명 우리 지구도 이제 표면에서 가장 중력이 강하지 않습니까? 그죠? 중심에 가까울수록? 그렇죠? 그러니까 블랙홀도 중심에 가까운 어떤 그 표면에 가까워질수록 짧은 거리잖아요. 중심에서. 그러니까 표면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빨리 들어가다가 엄청난 그냥 속도로 막 이렇게 말려 들어가면서, 그렇죠? 에너지가 엄청나겠죠?
그래서 주변 물질은 강착 원반을 형성해서 블랙홀 주변을 돈다. K사는 이온화된 물질이 빠르게 뿜어져 나가는 재태를 형성하기도 한다. 그래서 3C 279는 태양의 10억 배 질량의 블랙홀이랍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래서 거대한 두 개의 재태를 뿜어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돼 왔다. 그래서 연구팀은 전 세계에 흩어진 전파 망원경을 서로 연결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전파 망원경을 건설한 것과 비슷한 성능으로 먼 우주의 천체를 자세히 관측하는 초장기선 전파 간섭계 기술을 이용해서 2017년 이 3C279를 관측하고 그 데이터를 독일과 미국의 슈퍼컴퓨터로 분석해서 영상을 얻었다고 합니다. 야, 대단합니다, 그죠? 지구상에 떨어져 있는 전파 망원경을 연결하면 거대한 지구 크기 정도 되는 반경에 전파 망원경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결하면, 그죠? 이제 그걸로 하면 더 해상도가 높은 블랙홀 영상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구에서 달 위에 오렌지를 알아볼 수 있는 정도의 해상도입니다. 엄청나게 정교하다, 그죠? 높은 해상도다. 그래서 분석 결과 연구팀은 3C279의 주변에서 회전하는 물질로 이루어진 거대한 원반과 그 중심부에서 수직 방향으로 뻗어 나오는 두 개의 빠른 제트를 자세히 확인하는 데 성공했다. 제트는 거의 빛의 속도로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뿜어져 나온 시작 시점인 초대 질량 블랙홀의 부근과 이보다 먼 지역 두 곳에서 모두 6개 지점의 상대적인 속도를 분석한 결과 시작 지점 부근에서 꼬이듯 분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발견했다. 이렇게 그렇구나. 신기하네요. 와, 야. 그래서 제트는 원래 강착 원반이 회전하는 회전축 방향으로 분출되는 것을 알려졌는데 연구팀은 이번 관측 결과 제트가 시작 지점에서는 회전축과 수직 방향의 구조를 갖는다. 그렇구나. 시작 지점에서 회전축과 수직 방향, 직각의 방향으로 돼 있고, 그렇죠? 가장 선명한 영상으로 제트가 형성된 지역을 확인한 결과 의외로 수직 구조를 발견했다. 이것도 신기하다. 이건 통념을 깨는 거네요, 그죠? 러시아 인형을 열었는데 안에서 전혀 다른 형태를 발견한 것과 비슷한 발견. 여러분, 이런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 거는 여러분 굉장히 그거 아닙니까? 좀 뭐랄까 정보량이 높은 그죠? 연구죠. 의외잖아요, 의외. 그렇다면 또 후속 연구가 가능하겠죠. 왜 그렇다면 이렇게 회전축과 수직 방향의 그 Z가 분출되는 것인가? 왜 그럴까? 이런 것도 이제 또 이런 물리학자들이 그걸 또 저거죠? 연구를 하겠죠. 이런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야, 그래서 지금 이런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는데 여기 보면 이게 지금 여기가 이거 항성이고 여기 보면 여기는 지금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회전축 방향으로 되어 있네요. 멀리 떨어진 거는 그쵸?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이렇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블랙홀이 내뿜는 제트에 대해서 아주 그 관찰한 그런 연구를 저기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니까 여기는 중심부인 것 같고 여기는 좀 떨어진 부분인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 그다음에 재미있는 지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